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CSC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CSC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이번 챕터는 챕터 15고요. 이번에 포트폴리오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이런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 MPT라 그러는데 이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이 누가 했냐면 해리 마코위치 박사님이 만든 이론이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이게 노벨상 받은 이론이다. 자, 이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여러 가지 섞으면 섞을수록 좋습니다. 주식을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두개살때 리스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좋고 세 개보다는 네 개가 좋고 숫자가 늘어나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는 그러면 무작정 늘리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좋은 주식 찾아가지고 늘려야 됩니까? 자, 어떤 게 노벨상을 받은 거냐면요. 다 필요 없고 숫자만 높이면 돼요. 네. 그냥 여러 가지 다막 사면은 리스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모든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사버리면 돼요. 다 사버리는 게 리스크가 사실 제일 적은 거고, 그럼 막힌 리스크밖에 안 남는 거죠. 어쨌든, 이 노벨상을 받은 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챕터가 15, 이번에는 그냥 소개고요. 16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 나오겠죠?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개별 주식이에요. 개별 주식의 이익률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캐시플로우가 만약 내가 산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높다면, 나는 캐피탈 게인이 있는 거고요. 내가 판매한 가격이 산 가격보다 싸다면 나는 로스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수 있냐? 내가 번 돈에다가 캐피탈 게인까지 더하거나 아니면 캐피탈 로스를 빼고 맨 처음에 샀던 가격을 나누면 내가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났습니다. 이거 쉽게 알수 있잖아요. 자, 나가서 그 다음에 레이트 오브 리턴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그거예요. 내가 이번에 번 돈, 그 다음에 마지막 팔린 가격, 팔린 가격, 그 다음에 빼기, 산 가격. 더하면, 이게 바로, 이게 제 캐피탈 게인이잖아요. 아까 했던 거대로. 이게 캐피탈 게인이고. 자, 나누기, 산 가격. 하면 몇 퍼센트입니다. 나오죠? 뭐 이거, 이그잼플 뭐 알아서 해보시고. 문제 곧바로 풀어요. 자, 라스 이어입니다. 작년에요. 어떻게 됐냐면, 8,000불을 내가 투자해가지고요, 125개를 샀어요. 그럼 125개 곱하기 8,000불 하면 얼마냐면, 자, 8,000 곱하기 125 하면은 1, 00, 100만불이네요. 자, 100만불을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During the year에, LCC가요, 디비드를 줬어요. 4달러씩. 4달러씩 디비드를 줬다라는 건 어쨌든 난 125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125는 500달러를 우리가 배당금으로 줬네요. 배당금 받았어요. 내 수익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end of year예요. 125개를 얼마에 팔냐면 82불에 팔았대요. 125개를 82불에 팔았대요. 그럼 125 곱하기 82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죄송해요. 이거 8,000불을 투자했다라는 거구나. 하나에 8,000이 아니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8,000을 투자했다라는 거구나. 네. 지금 125 곱하기 X는 8,000불이라는 소리죠? 네. 8,000불 투자한 거래요. 죄송해요. 자, 한 개당 82불에 팔았대요. 그러면, 만 250불이고, 그럼 맨 처음에 산 가격 보면요. 8,000불 나누기 125네요. 그럼 하나당 64불에 샀구나. 64불에 산 거를 182불에 파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내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일단은 이 500, 이거 배당금, 이거 내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1250에 팔았잖아요. 그럼 1250 빼기 8000불 하면, 2250불. 이게 캐피탈 게인이죠, 이게. 캐피탈
게인. 그러면 이 2250불에 저수기 배당받은 거 500불까지 합치면 저의 총 수익은 2750불일 거예요. 그러면 2750불에서 내가 맨 처음에 상가 가격 8000불에 샀죠? 그러면 2750 나누기 8000은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34.38%입니다. 그래서 답은 B번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요. 우리가 애뉴얼 리턴이라는 거는 1년 동안 기준이에요. 자, 1년 기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리턴을 말할 때는 당연히 다이 애뉴얼 레이트 오브 리턴으로 대화하는 거지 다른 걸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홀딩 페리오드 리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쓰지는 거의 않는데 이제 시험 목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홀딩 페리오드 리턴은 만약에 내가 그 주식을 1년보다 더 적게 갖고 있거나 1년보다 더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뭐 6개월이든 아니면 뭐 16개월이든 하여튼 그랬을 때는 홀딩 페리오드인데 원래 이거 계산 쉽게 하고 다 현실에서 알아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뉴얼 레이트 오브 리턴으로 바꿔서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애뉴얼 레이트 오브 리턴 1년치로 다 말해 주는 게 상식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 단어 하나 외워야 돼요. 엑스안테라는 말은 expected return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예상 수익률. 원래 우리가 이런 주식이나 본드를 살때이 정도의 예상 수익률이에요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엑스안테라고 한다. 이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엑스포스트는 뭐냐면요. 이거는 실제 수익률이에요. 실제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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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엑스안테랑 엑스포스트를 외워놓으셔라. 하나는 예상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실제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alistic Expected Rate of Return. Realistic은 뭐냐면요. 자, TBL에다가 Certain Performance를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Realistic.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이 TBL이라는 건, 중앙정부에서 저기 센트럴뱅 저기 그어 저기 그 뭐야 페더럴 가버먼트가 발행한 그 저기 본드잖아요. 얘가 연 2%를 준다고 쳐봐요. 티빌 레이트가 연 2%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저기 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0%를 나는 원하고 있어요. 10%를 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되느냐? 전체적인 10%를 얻기 위해선 TBL 이거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TBL 레이트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불러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 위험이 없는 레이트예요. 그러면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 TBL 레이트인데 여기서는 좀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CSC에서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그 미국 그 저기 이런 증권 시험도 있잖아요. 시리즈라고. 시리즈 7, 뭐 시리즈 66 이런 거. 이런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 자, 기본적으로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일반 TBL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가 발행한 TBL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 아니에요. 이 진짜 이 파이낸스에서 말하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해야 돼요.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TBL을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엄밀한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TBL 레이트 나오면 그건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 2%가 나온다면 이건 공짜예요. 이거는 위험도 없이 그냥 무조건 2%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만 더 있으면 돼요? 플러스 8%만 더 받으면 10%는 완성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공짜로 먹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랬을 때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쉐일라가 XYZ 주식을 샀어요. 17.50에. 그리고 디비드는 얼마 줄 거면 얘네가 내년에 1달러를 줄 거래요. 그리고 올해 말에 놀랐어요. 1.20을 받았거든요, 디비드는. 원래 1달러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무지하게 좋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이 주식을 팔아먹을 거예요. 올해 말에 20.50에. 그러면 왜냐면요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팔아먹을 거래요. 아 지금